콧물 나와. 그러면 이왕 온 거 진짜 딱 한 30분만 놀다 갈 건데. 뭐 보는 거야? 응. 30분 동안 누가 더 많이 캐나 내기 해야 돼, 내기. 상금 걸고. 상금이? 어, 저희가. 상금이 뭔데? 어? 저희가. 상금이 뭔데? 어? 상금이 뭔데? 아, 그렇지. 아. 가짜시지, 또. 아범하고 저하고. 운영 모자. 우리 용돈 드리는 걸로. 아, 그래? 용돈 대표님 해주려고. 누가 더 많이 캐는지. 어. 지금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하기. 좋아, 그럼 30분만 딱 하는 거야, 열심히.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하신다고요? 그래, 재밌네, 재밌네. 어머니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야? 이것도 계속 걸렸으니까. 어머니 또 걸리면 또. 이거 걸리면 어, 어머니 열심히 하시잖아. 열심히 해야지, 어머니. 승부욕 있으시니까. 어디로 하실래요? 우리는 이쪽으로 할게, 이쪽. 저쪽 영역으로 해. 우리는 그럼 우리 이쪽으로 하자. 저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자, 지금 딱 30분이야. 어, 딱 재. 어, 오케이. 시작! 화이팅! 화이팅! 야! 요 물기 좀 흐르는데 이런 데가 많이 나. 아버님은 벌써 이런 데가 이치를 아, 그래. 하실 것 같아. 아셔. 물 흐르는데 딱 알잖아. 여기 있다. 또 있다. 우와, 여기 완전 밭이야. 우와, 애들이 막 살아 움직여. 어이가 크다. 이야, 엄청 되겠지? 아니, 근데 진짜 많이 판 것도 아닌데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 이쪽은? 지금 이거 딱 뻔뻔 드니까. 어머니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거. 이거 안 나와, 너는 씨. 뭐 퍼덕퍼덕 소리만 나지 뭐. 그러니까 이게 물 있는 데가 아니라서 안, 없나 봐. 아까 저게 약간 물 흐르는 데 있어요. 서식을 많이 하는 배가 있어요. 배 또 많이 컸냐? 아, 저죠? 응. 저 우리만 못해요. 아빠가 잘 캐잖아. 와, 아빠 진짜 많이 캐셨다. 어, 심리전 같이 하셨는데 다 들리게. 오, 우와. 우와. 이야. 어머니 진짜 넓게 파셨어. 어디 많이 캤어? 응? 아니, 아직도 그것도 캐고 있어? 여기 어? 많이 캐놨어. 어, 아, 여기 캐놨어. 여기 캐놨으면 내가 가려면 되네. 여기 캐놨으면 내가 가려면 되네. 어머! 안 돼! 어, 아! 아! 어머니 화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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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그거 반칙이야, 반칙! 뭐야, 다 가져가. 아니, 난 주저하실 분이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머니 진심이야. 게임에는 늘 진심이셔, 진짜. 승부욕이 대단하네. 예. 이거 내가 다 캐놓은 거야, 여기. 너는 묶었던 거 챙기고 뺏기고. 너는 묶었던 거 챙기고 뺏기고. 진심이야, 진심. 아니, 여기다 내가 캐놔서 뭐 하는 건데. 그게 뭐 하는지 알아? 난 그냥 보여서 주웠을 뿐이야. 너 때문에 주잖아. 보여서 주웠을 뿐이야. 너무 이렇게 해놓고 저러 갖다 뺏기고. 아유. 아, 승부욕이 대단하셔. 대단하셔, 진짜. 자, 마무리 할게요. 자,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셋, 둘, 하나, 땡! 스톱! 딱 스톱! 끝! 아이고. 자. 오세요, 어머니! 응? 땡땡, 그만! 스톱, 스톱! 야, 고수치 때 당한 걸 영어로. 어머니 봐. 어. 사실은 참 재밌게 사시는. 그래. 어머니! 아니, 어머니! 뭐, 거기다가. 네가 골라, 골라. 야, 네가 골라. 아니, 네가, 네가 들어갔어. 아니, 어머니, 그 반칙이, 반칙! 속을 다. 반이 흙이네, 반이 흙이야. 여기, 아, 여기 다 나오잖아, 계속. 아니, 여기 다 흙이야. 여.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반칙. 반칙. 찾아봐, 내가 찾아봐. 이게 다 흙이었어. 아이, 당하잖아. 아이고. 아이, 당하잖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 당하네, 힘들고. 아이고. 아이, 당하네, 힘들고. 아이고. 엄마 저럴 줄 알았어. 아이, 귀여우셔. 아이, 수고 던지셔. 수고 던지셔. 한성질 하시는 것 같아. 자, 보시다시피 우리 팀의 승리입니다. 화이팅! 많이 하셨다. 부녀팀이 훔치지만 않았으면 좋겠을 텐데. 아유, 안돼. 이기셔서 좋으시겠어요. 아유, 야, 어머니 어디 가세요? 상금! 지셨어요, 이제 삐지셨어. 상금! 삐졌지. 아니!
지금 줘야지. 아빠 내가 가서 꼭 챙겨드릴게요. 어머니가 여기서 좀 이기셨으면 그래도 좀 풀렸을 텐데. 남편은 뭐 저렇게 또 따라가. 안 좋은 거니까. 아니 그렇다고 어머니 끝나자마자 그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응? 아니, 오빠도 그렇다고 진짜 반달에 화나셨어. 그냥 가면 어떡해. 엄마 가시는데 어떡해 그러면. 야 춥게 되고 콩물 지나고 너 또 반칙 쓰고. 반칙 쓰고. 아니 반칙 뭐 몇 개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다 캐놓은 거. 아니 그거. 그게 아니라 어차피 게임이 안 돼 우리가. 하여튼 좋은 날씨에 고생하셨어요. 아버지 좋아하죠. 정정 당당하게. 정정 당당하게. 정정 당당하게. 어머니. 저거 있었어. 우리가 영상이 있는데. 타짜. 코드리가 비상이야. 여보. 커피 한잔 하자, 보자. 어? 이게 좋구나. 바꿔 하나 줘. 자, 야, 귀여워. 귀여우셔. 이게 최대한 위험하게 만들어놨어, 내가. 맞아, 맞아. 저기도 있잖아. 젠가 할 땐가? 귀여워. 아니, 근데 아버님이 많이 캐시긴 했어. 근데 아버님이 많이 캐시긴 했어. 양가가 막상 막한데요? 반칙에 있어서. 어쨌든 인정하시죠? 아, 인정해. 인정은 해. 졌어. 그러면 이럴 때를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짜잔. 뭘 또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해? 불안하다. 진짜 하지 마라. 하지 마시죠. 준비하지 마. 짜잔. 오늘의 상금. 자, 이건 정정당당하게 이겼으니까 이거를 뭐야? 아빠한테 드리겠습니다. 우와. 이거를 아빠한테 드리겠습니다. 우와. 잠깐만, 이제 또 아, 이거 안 된다. 홈트 두 개 만들어야지. 아니지, 두 개를 만들어야지. 아, 난 정말. 게임만 말로 하고 돈은 똑같이 들어야지. 그렇지. 그걸 왜? 세상에. 응? 아우, 뭘 봐, 그거를.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뭐 두루통이? 어. 아니 얼마인데? 아니 얼마나 들었어? 야 얼마인데? 아니 얼마나 들었어? 야 아유 이게 엄마가 이겼어도 똑같은 금액이야? 아니 그럼 당연하지 뭐 아니 이기셨으니까 정정당당하게 이제 아빠한테 아니 그동안 아빠한테 용돈도 많이 못 드리고 그래가지고 좀 넣었어. 야 다 같이 고생했는데. 아니 엄마가 이겼어도 똑같은 금액이냐고. 그러니까... 다르겠지 내가 이겼으면 다르겠지. 그러니까... 다르겠지? 내가 이겼으면 다르겠지? 아니 다르긴 뭐... 아, 뭘 그런 걸 물어봐. 아, 아니 궁금해서. 어, 또 남편이 뭘 따져서 여기서. 아 어떡해. 아 난 봉투 두 개 꺼내는 줄 알고 너무 지혜롭다 그랬는데. 아, 상금은 말로만 하고. 네네네. 볼 때는 두 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튼 오늘의 승자인 아빠께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나 이거 받아도 되냐. 이거 다 같이 고생했는데. 축하드립니다. 축하. 야, 이거 이제 축하해요, 아버님. 고마워, 하여튼. 네. 이겨서 고맙긴 한데, 이거. 봉투가 두둑한 거 보고 다시 한번 봉투를 확인해내냐고 다시 쳐다봐도 그게 두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요번에는 아주 맘 먹고 한번 드리는구나. 그냥 뭐 작심하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가요. 아이고. 이야. 마음에 드세요? 멋있네. 아이, 저... 완전 정원이 다 보이고 뷰도 너무 좋죠. 산속에 꽃 이쁘다. 산속에 와 있는 것 같고. 아 저긴 저렇게 아. 있으니까 너무 아, 좋다. 오. 제주도 카페. 야 삼겹살 그래. 아, 밖에서 무조건 삼겹살이야. 아니 이제 건배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예 네, 아버지 건강하세요. 응. 네. 아, 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분위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근데 저녁이라 춥긴 추운가 봐. 저렇게 뭐. 아. 아 시원하다. 야. 근데 저는 저때 저기 뭐야. 아범 네가 저기 뭐 어. 보낸 거 잘 받았어. 어? 아범 네가 저기 뭐 어. 보낸 거 잘 받았어. 응? 어? 뭐 보냈구나 선물. 아, 그죠. 응. 화장품? 응. 그치, 그치. 노트라예요. 화장품도 알아서 사주세요? 일부러 저기서 꼭 얘기를 해. 진짜 자상하신가 봐. 야. 어, 저런 거 사실 남자들, 아들 잘 못 그래, 그래, 챙기거든. 들으라고. 너는 아까. 자상하다. 어, 진짜 자상하신 거야.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쓴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화장품이야? 아니, 그 영양크림 같은 거 있는데. 그거 뭐.
느낌이라고 보내는데 좋더라고 그게. 아니, 나한테 얘기하지 내가 보내드리게 나도 좋은 건 많이 아는데. 아니 나는 어제 저 인터넷 보다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즉시에서 그냥 주문해가지고 바로 보내드린 거야 그냥. 아니 화장품은 내가 더 잘 알잖아. 그런 거 나하고 상의하지 뭐 당신이 보내. 딸 같은 아들죠. 딸 같은 아들죠. 아니 근데 일일이 그런 거 갖고 상의를 해. 어머니 어쩐지 요즘 피부가 좋아지셨더라고요. 아 그거 바르셔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뻐지셨어요 어머니. 아니 사실 시댁에는 안마 의자도 사드리고 저기 냉장고도 바꿔드리고 할 때 나는 아빠가 걸리지 사실 나는. 왜냐면 아빠는 맨날 괜찮다 나는 요 정도면 됐다 그랬는데 제가 조그만 거 그래서 아빠 혼자 계시니까 조그만 거 해드렸는데 아빠 생활하시다 보니까 큰 거 필요해서 또 큰 거 자비로 사셨잖아. 지난 얘기야 됐어. 지난 얘기야 됐어. 불편하시지. 사실은 시댁은 좀 자주 가는데 아빠한테 너무 많이 못 갔어요. 아, 그럼 들어와, 시집에 들어오고 앞장에 가. 우와! 자꾸 자주 온다 소리만. 어머니 진짜예요? 그래. 진짜지, 그러면 가짜래, 이게. 아유. 시댁에 들어오고 아버지한테 자주 가. 아. 답은 답이다. 박서방은 뭐 아빠가 진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빠가 부담스러워서 그러겠어. 그냥 미안해. 바쁜 사람 오라 그러는 거 미안해서 그래. 우리 친정이 원래 그래. 돌아가신 엄마도 그렇고 무조건 오지 말라는 거야. 그거 다 우리 바쁠까 봐 그런 거지. 진짜 그럴 적도 있긴 있으시겠지. 뭐 그렇게 계속 그러시죠? 어떤 때는 아, 진짜 그럴 적도 또 있는 거야, 부모님들은. 야, 근데 진짜 쌓인 게 있으신지 밥만 먹으면 다 생각이 나시나 봐. 이게 이런 구도로 가나? 좀 약간 좀 집사람이 저렇게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너무 서운해하실까 봐 걱정도 되시고 아니 되고 또 장인어른도 또 어찌 보면 뭐 너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신경 쓰이고 저는 이렇게 이 삼자가 다 불안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부터 장인어른, 집사람 그러니까 너무 힘든 자리였어요, 사실은. 코로나 시대 이럴 때는 좀 보고 가는 것도 좀 어렵잖아요, 어려서. 근데 너무... 뭐? 왜? 근데 너무 새 엄마가 너무 내가 아버님한테 그동안 너무 못한 것처럼 그러네. 아니. 이 얘기가 또 나오네. 잘했어. 아니 뭐 그게 아니라 그래. 나는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부모님한테 다 똑같은 부모라고 생각해서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노릇하기가 너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자식 노릇도 해야 되고 사위 노릇도 해야 되고 아빠 노릇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게 우리나라 불쌍한 남자는 맞아. 나도 며느리 노릇을 하잖아, 오빠. 그럴 때 세 번 가면 한 번 정도는 아빠한테 가도 된다는 거지. 얼굴 한번 보면 아빠 우리 거기 한 시간 걸려서 가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알았어, 알았어. 나 배워놨다. 알았어, 알았어. 일단. 아니 무슨 말만 하면 자꾸 알았다 그래. 아니 알았어, 알았어. 남자들 계속 말하면. 아우 아버지 어떡해. 남편이 꼭 저래야 돼? 아우 장인어른 있는데. 뭐 내가 너무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지. 그런데 내가 얘기할 때는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둘이 할 얘기가 있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자라든지 양 부모님을 모셔다 놓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느 구도가 이게 좋게 보이겠냐고. 맞는 말씀. 그건 맞는 얘기지. 생각해보면 두 분이 계시니까 많이 드리잖아. 두 분. 근데 아빠 혼자 계시다고 해서 사실은 반을 드릴 때도 있고 그것보다 못 드릴 때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시댁에 하는 만큼 아빠한테도 하고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작정한 여행이네. 그러네, 진짜. 공론화를 하는군요, 공론화를. 나는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딱 똑같았거든, 항상. 용돈 뭐 항상 명절 때나 뭐 생신 때나 항상 똑같이 드렸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 뭐 잘 모르겠네, 아직 그런 게 나는. 우리가 그걸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지, 그냥 늘 그렇게 했는데. 나는 이거를 두 분이 쓰시는 거랑 한 분이 쓰시는 거랑
어쨌든 돈도 따블이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 이제 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그 기준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저 어려운 얘기. 저 앞에서 얘기하면 안 되지. 그 앞에서 얘기는. 얘기하니까. 어 그러니까. 저 앞에서 얘기를. 남자가 그냥 많이 드려 많이 드려 그래야지. 나는 너네들한테 받은 거 너네 애들한테 주잖아. 너네 애들한테 주잖아. 나한테 내가 준 건 내가 오롯이 쓴 적 없어. 그냥 부모님 용돈 다 그렇게 주는 거지. 그거 뭐 받아서 내가 오롯이 내가 혼자 써본 적 없어. 그치 부모님들 그러시지. 모아서 그렇게 받아. 손녀도 그때 엄마는 그것도 주고. 나 어머니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죄송해? 나 어머니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그냥 아빠 혼자 계시니까 더 마음이 쓰여요. 그렇지, 저건 맞는 말이지. 아니, 그런 건 너무 맞는 말이지. 어머니도 서운할 수도 있고 아버님도 난감하실 수도 있고 어? 그런 자리를 왜 만드냐 이거지 나는. 아니 조근조근 얘기할 만한 자리가 많이 있었잖아 그동안도. 그런데 그동안 솔직히 오빠랑 나랑 아빠에 대해서 뭐 얼마나 얘기를 해. 얼마나 얘기를 할 시간이 있었어. 솔직히 그렇잖아. 나도 속상한 거야 그냥.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돼서 당신도 힘들고 다 힘들어. 응? 힘든데 거기다 대고 내가 뭘 해드리자 할 입장이 아니야. 그럴 때는 오빠가 나서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지. 아, 내가 말을 못하니까 그 부분은. 내가 어떤 그런 상황도 다 좋은데 용돈을 드릴 때 어? 내가 아버님한테 뭐 예를 들어서 30만 원 드려. 아니 더 드려. 그럼 항상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그러면 너무 많아. 뭐 이렇게 적게 드려.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근데 아니 마치 내가 어? 그런 일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 사위를 만들어버리면 내가 설 자리가 없잖아. 내가 아버님이 서운해하시고 안 서운해하시고 이건 두 번째 문제야. 난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더 서운한 거야. 나도 하느라 했는데. 그걸 왜 굳이 다 있는데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동안 서운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생각하면 아버님 환갑찬 육순 때 호텔 빌려서 우리 잔치했었잖아. 아 어머니 때는 잔치했어. 그런 살 때는 또 그런 상황이 또 맞았던 거고. 아니 그때 환갑잔치도 그때 호텔에서 했는데 아빠는 뭘 해드려도 해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냐는 거지. 아빠가 올해 팔순이야. 팔순 잔치 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 그냥 이러고 말았어. 내가 아버님한테 그렇게 못했어? 야 응? 와 이거는 결론이 안 난다. 나 어떻게 마무리해요? 이 부부 싸움이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각자의 이야기가 다 너무 이해가 되는. 지금 아까 나왔던 게 그거였어요. 액수. 왜냐하면 어머님이 계실 때는 내가 같이 해드렸어. 하지만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두 분 쓰시는 거, 한 분 쓰시는 거 그렇게 나는 좀 차등을 뒀거든 이러고 남편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양가 부모님 용돈은 공평하게 드려야 한다 쪽에 여러분들은 손을 들어주실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아니 내가 조금 더 벌고 맞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경제활동 안 하시니까 더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드릴 수 있다 라는 곳에 표를 주실지 하나 둘 셋 불러주세요 둘 셋 불러주세요 별미하다 아 맞아요 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드릴 수 있다가 훨씬 맞네요 한입병 원장님은 어떻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다 똑같이다. 저는 아내분에게 다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생활비를 드리는 거예요. 양가 부모님들 연세가 되고 경제력이 없어지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은 돈이 들잖아요. 그쵸. 돈이 드는 거는 좀 똑같이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늘 그래왔고 그다음에 그 금전 출납에 관한 한 전적으로 와이프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친가든 처가든 똑같이 해라. 그러니까 한 분이 계시든 두 분이 계시든 그 한 집에 똑같이. 근데 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드릴 수 있다는 거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갔는데 그러면은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드릴 수 있다는 걸 정하는 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저 말이 붙는 게 저 말의 전제 조건이 뭐가 문제냐면 말씀하신 그대로 누가 결정할 거냐. 그게 난 너무 그러고 난 다음에 흔쾌히 합의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상황이라는 거는 각자가 해석하는 게 너무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모든 결정이 기본이에요. 나는 내가 편했으면 좋겠어요. 저걸 가지고 대화를 하는 순간 아무래도 나는 내 엄마가 좋아. 그럼 뭐 아유 장모님도 좋아.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 엄마가 더 좋아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말을 하면 내 엄마 편을 들 거야. 그렇지. 그러면 또 집사람 시어머니가 뭐가 좋겠어. 지 엄마가 더 좋지. 그럼 그 얘기 또 하겠지. 그럼 이 얘기하다 보면 싸움 나지. 그럼 나만 불편해. 똑같이 해.
사실은 돈이 필요 없는 집안이지만 그래도 아들로서 들으면 그게 천 원이 됐든 백만 원이 됐든 그 부모님은 감사하게 받는 거야. 아들이 준 돈이니까. 근데 처갓집은 어려운 상태야. 100만 원이 필요한 상태야. 그러면 그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잘 사는 집에 50만 원 줘봤자 크게 감흥이 없어요. 5천 원을 줘도 돼. 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하지만 잘 힘든 집안에 그 돈을 쪼개서 100만 원 드리는 게 낫지. 그거를 맞아요. 맞는 그, 얘기야. 그게 맞죠. 맞아, 맞는 얘기야. 근데 그거를 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알게 돼. 아, 그러면 아, 당연히 그 얘기해야죠. 아내한테. 알게 되면. 당, 여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여보. 이거 우리 집 어려워. 어. 당연히 내 돈을, 내가 내 돈이라 따지더라도, 여보, 이거 사실 우리 좀 어렵지 않느냐. 이쪽에 주는 게 어떻겠냐. 나는 그렇게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필요하면 우리가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쪽에 필요하니까 이걸 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나는 자신있게 얘기해요. 아, 제가 뭐 저렇게 말씀을 이번에 딱 마음 먹고 작정하고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제가 항상 그 어머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은 그렇게 받으시면 되게 여유롭게 자, 저희 손주들한테 이렇게 주세요. 그렇죠. 근데 아빠한테는 그냥 아빠 쓰실 만큼만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빠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뭐 손주들한테 뭘 줄 때도 공평하죠. 그렇게 양쪽 집에 공평하게 드려야 시어머니가 손주들한테 하듯이 아빠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버님은 연금 있으시잖아요. 아버님은 연금 있으시잖아요. 아, 대박. 이렇게. 한 달에 400만 원씩 나와. 항상 그동안은. 주인돈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공평하게 아예 공론화 하자는 거죠. 아, 누구 아, 아까도 잠깐 남편이 어머니한테 화장품을 고가의 화장품을 고가. 네, 저희 어머님은 분명히 고가를 네, 고가만 쓰시기 때문에 네 고가의 화장품을 해드렸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아 그랬어? 그럼 나도 아빠한테 나중에 뭐 굴비라도 사드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렇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느니 저는 아예 공론화해서 두 분이 이렇게 아 공평하게 드리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작정을 하셨네요, 진짜.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 화장품은 고가 화장품이라 한들 그게 뭐 몇백만 원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마음 빈정상하시죠? 그렇죠. 알게 됐을 때 빈정상한다고. 네. 그러니 그게 부부가 살아가는데 그런 게 아주 별거 아닌 건데 굉장히 마음 상하게 해요. 네, 그러지 말자는 얘기야, 내 얘기는. 아니, 용돈 양가에 드리는 거 가지고 싸울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너무 많이 싸웁니다. 누가 싸워요? 싸워요? 어느 집이 그래요? 많이 싸워요. 왜 싸우지, 그걸? 아니, 결혼 안 했죠. 왜 그러냐면 아니, 결혼 안 했죠. 딸? 거예요, 딸 결혼 안 했죠. 딸 결혼 안 했죠. 결혼해서 이제 사이 생기면 아마 그 기분 아실 거예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고생 엄청 할 거야. 아니, 저는 날. 다연이가 네. 요즘 경제 활동을 아유, 많이 좀 활발하게 네. 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더라고. 다연이가 이제 이게 돈이 들어오는 게 이제 수입원이 다연이밖에 요즘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저도 없어. 제 처도 마찬가지야. 맞아, 거기 모이질 않으니.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아, 모이잖아. 저도 이제 뭐. 그러네. 지난해 2월부터 서당 운영이 아예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강의도 없어. 그렇죠. 그 제가 하는 주 업이 없으니까 예. 소위 백수가 된 거야. 네. 그런데 막내딸이 네. 대박이다. 이게 경제 활동을 잘 돼가지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얘가 그러는 거야. 그래. 지가 이게 봉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오면은 돈이 들어오면은 얘한테 거쳐야 돼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또 약정을 했어. 애 엄마하고 7대 3이다. 아, 진짜? 7대 3이다. 아, 진짜? 매니저는 30%. 그래, 그래 그거 계약 아니죠. 빨리 애니까 30%. 3이고 우리 애비 애미가 진짜요? 아, 그래 7이지. 그럼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요. 어렵게 공정 거래. 아니, 이것도 굉장히 아니 관례상 많이 주는 아니,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몇 년을 키워줬는데. 그렇죠. 야,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잘하고 있는 거죠. 아, 잘하고 있어요. 나도 이때 마음에 들었어. 당신 마음에 드는 게 많아. 자, 네.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는 처가에 가기 직전에 그러는 거야. 막내딸이 지한테 이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할머니 드리면 안 돼요. 용돈으로. 딱 이런 거야. 네, 할머니. 그렇지, 왜 할머니? 외갓집 갈 때. 예, 얘는 할머니 집 가면 너무 좋아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쫓아가 있다가 안 돼! 딱 이랬어요.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야, 돈 들어오는 곳은 너를 통해서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더 힘들어. 우리가 요즘, 먹어야 돼. 요즘은 우리가 힘드니까. 지금은 우리. 그러니까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금은 안 들어도 돼. 그래서 용돈을 못 드는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경제 활동을 장인장모님이 많이 하실 수도 있고 시댁이든 처가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게 있으면 그쵸.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가족들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니, 돈이 많으면 여기저기 다 같이 주겠죠. 거기서 아껴서 써야 되니까.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